그럼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닦아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느냐. 그죠? 뭐, 기적처럼 하면 됩니다만, 그죠? 이것도 이제 훈련이잖아요. 트레이닝이잖아요. 훈련이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선수나 운동선수가 왜 그걸 골못 넣어 이러지만, 골대 앞에 선다고 해서 늘 골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발을 갖다 댈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연습을 해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 놓이더라도 당하지 않고 발하고 공하고 각도를 잘 맞춰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를 배우고, 그죠? 음악을 듣고, 글을 짓고, 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도 우리가 이제 책 읽는 것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우리는 핸드폰 화면에 익숙해져서 그냥 훑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미 삼아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소리 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과 우리가 의식이 협연을 해야 되는 거죠. 협연을.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그러면 집중해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 또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앞뒤를 연관지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작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 눈에 지나고 그랬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앞에 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다 넘긴 페이지랑 또 연관지어서 또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읽는 게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적극적인 행위죠. 그래서 제가 이제 5분이 되더라도 많이 읽건 적게 읽건 뭐한 단락이 되는 거죠. 꼭 우리는 뭔가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막 반나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5분이든 10분이든 읽는 버릇, 읽는 습관을 좀 들이자라는 거죠. 읽으면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지? 뭐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도 있는데 사람이 욕심이 많다, 추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어떤 시로 쓴게 있냐 그러면 100년도 못 살면서 근심 걱정을 몇 년짜리를 한다고요? 1000년짜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10자예요, 10자. 10자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그 말에는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왜 천년 걱정하고 있냐고 어렸었던 말 없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게 지금 쓸데없는 거지. 쓸데없는 걱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자기가 돌아보는 거고 자기 방향을 한 번쯤 더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과 작품을 대면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게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회가 적은 거잖아요. 대면 안 하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하는 게 괜찮은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대면의 기회가 없지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는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는 너무 수동적이니까 좀 읽는 쪽으로 뭐든지 그죠? 읽는 쪽으로. 그래서 나를 바꾸어가는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이제 인격이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천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데, 불리는 됐지만, 천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뭐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이때 이제 자산이라는 공자보다 조금 선배가 되는 사람인데, 재미나는 말을 하는데, 천도원 인도미라고, 천도는 멀어. 근데 인도는 가까워. 이 말을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뭐로 이거예요. 법으로까지 삼심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결정이 안 나면 자필하다 보면 그럼 그 사람은 결심도 못 보고 죽어요. 그죠? 근데 주먹은 바로 그러면 이제 하늘한테 기도하고 그냥 답이 안 와.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면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내가 하늘 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어울려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바뀌는 거죠. 하늘로 향하든 신으로 향하든 관심과 시선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공자는 신을 모든 자기 사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전제로 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죠. 이제. 자, 그러면 천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주목을 했을까? 천이라고 하는데 왜 주목을 했을까? 뭐라는 거죠? 답이 한자. 또 뭐 어디를 찾으시는지. 왜 주목을 했을까? 한 글자요. 아, 화면이 안 보여서 지금 말 못하는 거죠? 대, 크다. 하늘이라고 하는 게 크다.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 가장, 우리 동사 중에서 가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이제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 의미. 가다, 오다, 이거를 설명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너 도대체 뭐야? 이러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다 그러면 뭘 뜻이 몰라가지고, 그잖아요. 아, 공부하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가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가, 이게 가다야.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해를 바탕하는데 가장 베이스, 기본이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고 나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저 부시맨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 이게 이제 코미디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문명이 우리한테 탁 떨궈져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철도한테 가서 막 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가 크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교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질적이니까, 전혀 낯선 거니까, 이거 막 괴성을 짓는다고 생각. 그래서 안동 이런 도시에는 철도 노선이 바뀌었잖아요. 안동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양반 도시 올 수 없다 그래가 안동이 이제 짜부러졌잖아요. 옛날에. 왜냐하면 신도시는 교통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공자가 오양 곡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KTX라 그러는데 중국은 까오티에라 그래요. 까오티에. 속도가 빠른. 지금 이제 곡부역은 좀 가까워요. 한 20분 정도. 이전에는 한참 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일어나는 뭐 어찌할 수 없음에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맞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맞이하기까지, 받아들이기까지.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천이 이제 크다는 건데요. 이때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 크다, 많다. 그죠? 크다, 많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어떤 형용사인데, 그런 기본적인 의미의 형용사를 아무렇게나 남발하지는 않죠. 크다라는 게 작다의 상대가 아니라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많은 것들을 거느리는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천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왕들, 왕들, 이런 게 이제 비유를 하고, 그럼 왜 그럼 크다에 주목하냐 그러면 비교할 바 없이 높고 크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라고 하는 게 사람도 그 대를, 그런 대를 지금은 없어. 없지만 어떻게 있는다는 거죠? 닮아가야 되는. 내게는 지금 그것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닮아서 같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랑 동아시아 문화의 차이예요. 기독교의 신은 인간하고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종류가 닮아서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심판하는 존재고 사람은 심판 받는 존재 사이에 위격이 달라요. 전지전능하고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사기치고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 근데 동아시아의 장점의 특징이죠. 특징이라는 거는 사람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닮아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천을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로 그냥 말하는 게 크다. 뭐, 많은 것들을 다 포괄하니까요. 그래서 공자는 이제 많은 전환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신학에서 이성의 하늘로
이게 신적인 것과 교습하는 무아 왕의 단계에서 성인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과 바탕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빛이 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 가지예요. 같은 옷을 입더라도 검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해도 좋아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는 적어도 어떤 정도까지는 뭐 정장 정도까지는 걸쳐주는 게 그 상황에 맞는 문이 되는 거죠. 그죠? 마트 가는 식으로 결혼식에 가면 뭐 안 되는 법은 없죠. 법은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야, 결혼식에 그게 어울리냐? 라고 말하는 거는 뭐가 안 맞다는 거죠? 결혼식하고 문이 안 맞다는 거죠. 문이. 아무리 그 사람을 축하하는 마음이 크고 뭐 왕성하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상황에 맞는 문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울려야 축하하는 마음이 더 빛이 나는 거지. 축하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마트 가고 막 무릎 튀어 놓은 입고 와가지고 축하해 그러면 이게 축하하는 건지 뭐 미워하는 건지 뭐 좀 아리까리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지 빈빈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TPO라 그러는 것처럼 장소, 상황, 역할 이런 거에 맞게끔 조율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가요식에 가지고 누가 일러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조절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상가집에 가지?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어울려져서, 아, 저 사람이, 특별하게 험잡을 데 없고 멋있어 보이는구나. 그죠? 그런 게 이제 문질 빈빈이고, 이 천과 닮은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이제 공안 낙처라는 건데요. 공자와 안자가 즐거워하다라는 건데, 공자는 번영의 시대를 일구고는 했지만 살아가는 건 번영의 시대가 아니라 난세에 살았는데요. 그럼 난세에 살면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또 위험하기조차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 가지 삶이 있는데 자취를 감추고 위험이 다가올라 그러면 숨어버리면 돼.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제갈량처럼, 그죠? 제갈량처럼 자기의 숨을 능력을 감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 어리석하게. 여러분 혹시 정판교, 정섭이라는 사람을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호두, 바보처럼, 멍하게, 그죠? 그러면 누가 열심히 말하면 이제 다 들어놓고, 귀가 안 들려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들었으면 뭔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미안한데요.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좀 김이 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답을 하거나 뭔가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알아들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순간 자기가 그 세계로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근데 원치 않으면 이렇게 우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수동적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인격과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이 시대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안빈낙도. 안빈낙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저주하고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탈법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벗어나서 내 뜻을 펼칠 수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서 또 소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그죠? 뭘 하면 즐거움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논어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사 일표음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변변치 않더라도 맨날 하소연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이죠. 인문. 공자와 인문학을 느끼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 세상은 이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그죠? 의미를 터득하는 거죠. 아, 이런 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세상,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 안 그러면 시간이 이제 내가 심심해, 쓸쓸해, 고독해. 그러면 자기를 파먹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외로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강좌라든지 뭔가 그런 게 들어가면 시간이 주는 그런 어려움, 시간이 주는 공경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게 빠져서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런 트랙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문이라는 세계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곡괭이 침지라고 가난하더라도 그렇죠? 팔을 굽혀서 베개 삼아서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이제 자주 가는데 곡부에 가면 이렇게 노항이라고 하는 그 안자가 살았던 거리가 있어요. 노항이라고 요 안쪽인데요. 뭐 실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왜냐하면 3500년이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요 옆에 안자 사당이 있어요. 요 맞은편에 사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항이라고 하는 노노에 이제 노항 설렘가에 살았다라는 게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제자들한테 질문을 할 때 너 선생님 나이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 할까 그랬더니 이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정치적으로 뭔가 뭐 업적을 쌓고 싶어요. 뭐 염류라는 사람은 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교화를 시키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정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검을 연주하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고 일어서서 저는 그런 거 안 하고요. 봄이 되면 애들 몇 명 데리고 전심 뭐 싸들고 우리 여기에 보면 한강 곡부에 가면 기수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한강 한강변에 가서요 저는 그냥 애들이랑 노래 몇 곡 뽑다가 그냥 날 정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주장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야 세상이 그렇게 난센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건데 공자가 이 네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자로 너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염류도 아니고 홍서와 난 정점하고 같이 하겠어 이렇게 이제 정점의 의견에 이렇게 편을 들어줘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공자가 너무 한가한 소리 한다 그죠? 우리 저 홍대용 같은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해요. 도대체 난생이 그럴 수 있느냐 유가가 말이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장파가 보기에 이제 그런 장파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보는 건데 만약에 내가 난세에 살면서 세상의 뜻을 얻지를 못해. 이제 그러면 오늘 같으면 실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구직 활동을 계속 했는데 뭐 비정규직은 얻다가 또 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해. 이제 그러면 사람이 그죠? 뭐 소주병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정점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일깨워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있잖아.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세상과 자기가 불화하다고 해서 그걸 저주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롯이 일으켜 내어서 자기 스스로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자는 정점과 이제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문질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회를 찾아서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꼭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뿌듯함,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당당함 이런 것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부와 출세에 이렇게 맞추면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부와 그죠? 출세 이런 걸로만 재단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게 자아도취가 아니라
내가 즐겁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문, 사람의 문이라는 거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서 내가 오롯이 버텨낼 수 있는 힘들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경지, 네 번째는 크다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공자는 이제 이네 가지 삶의 기준을 통해서 이제 점점 1번에서 4번으로 올수록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더 이게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제가 꼭 스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을 보통 이 TV 인터뷰 가면 보면은 뭔가 가진 거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표정 보면 그죠? 제가 꼭 불교를 찬양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보면은 뭐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그죠? 편안해 보이고 뭐가 걸리적거리적 그런 인상 같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막한 푼이라도 돈 벌라고 아등바등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뭐 주식했더니 뭐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얼굴 속에 이제 얼굴 속에 표정 속에 말 속에 하소연이라든지 짜증이든지 분노든지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스님 얼굴들을 보면 뭔가 도통한 듯한 그잖아요. 뭔가 편안해 보이는 또 뭔가 걸리적거리지? 걸리적거림이 없는 뭐 저도 뭐 스님 다 속속을 모릅니다. 막 하여튼 보기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이제 점점 단계가 인생의 도수가 인생의 급수가 태권도 단 있죠, 그죠? 1단, 2단, 3단, 2단, 9단처럼 삶의 도수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문질빈빈에서 시작해서 공안, 낙처, 오묘, 점야에서 유천, 위대라고 하는 네 가지 경계를 나누어서 점점 성숙해가는, 점점 알차져가는, 연결어가는, 그런 인간의 미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말을 했다. 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더 말하면 더 말할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도 낭패가 났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취사 선별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소재들이 많은데요. 노자는 이제 출간도라고, 여러분 노자라는 책이 5천여자인데, 낙양의 도서관에 있다가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세상을 떠나자. 그러면 이제 자살하는 거거나, 어디 망명하는 거잖아요. 자살은 하지 않고, 살던 데서 떠나서, 함곡간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사막, 막부계에요. 그러면 흉노족이 사는 그쪽으로 나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여기가 이제, 요 사람이 윤이고, 이게 노자가 말을 타고 가는 노자 기우도, 노자 출간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와요. 노자 출간도, 노자 기우도. 이게 소를 타고 말 탈기자랑 소자 또는 출간도, 함곡간이라고 하는 관을 벗어나는 그런 그림. 이런 소재로 많이 그래서 동양화에 보면 여러분들 뭐소 타고 가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게 다 모티브가 노자 기우도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작화의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면 뒤에 사람들이 그걸 절격거리는 그런 게 되니까 컨트롤 C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른 버전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떠나기 전에 윤희가 선생님이 가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말하는 노자 오천자가 살아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건네주는 게 주간으로 써서 애따 써주는 장면을 그린 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노자의 핵심은 도. 그래서 이제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 근데 이때에는 신의 천이 아니라 자연의 천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때는 형이상학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 실용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노자가 그런 저작을 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위진 시대에 가서야 다음 시간에 할 위진 시대에 가서야 각광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는 행위사항만 있느냐라고 하면 노자는 그렇지는 않고 정치 측면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노자가 전부 다 81장인데 그 중에 16장이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노자를 제화화 또는 황노화 노자가 이제 한나라 때는 황노화로 황제 노자라고 그래서 무위 리더십 중에 이제 무위 리더십이 있어요. 무위 리더십이라고 뭐냐면은 군주와 군자와 신하가 리더십을 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 리더는 무위를 해야 되고 신하는 유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황노화에서는 어떤 버전이냐 그러면 어떤 정책이 있는데 군주가 A, B가 있는데 A를 하자 그러면 A를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어떨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지가 빛이 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지가 하자고 그랬는데 하자고 해놓은 거 실패하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리더십이 깨지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주는 무위, 그 노자의 무위를 뭐 한비자라든지 한나라 초기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군주는 자기 뜻을 의사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자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까지만 딱 말하는 거예요. 그까지만 말하면 이제 신하들이 A를 해야 됩니다. B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갑론을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A가 만약에 대세가 됐어. 그러면 또 한 번 더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뭐로 결론 내놨죠? A로 났잖아요. 그러면 뭐, 개똥이 씨가 A로 한번 해봐요. 그는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냥 판세를 보고 있다가 이제 점을 찍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죠? 개똥이 책임. 개똥이 책임. 그래서 통치자가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 하면서 결실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런 버전의 노자 해석을 황노 노자라고 해요. 황노 노자. 그래서 그런 버전의 이제 노자가 있다. 그러면 유가와 도자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죠? 노자의 차이점 방금 말한 유위, 이제 무위. 이게 아까 방금 말한 무위라고 하는 해석이 황노식으로 해석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다른 거죠. 황노식일 때는 군주가 자기 손에 요시, 뭐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자기 손에 뭐를 묻히지 않고 아시죠? 네. 피를 묻히지 않고 일을 이렇게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제 무위라고 했고 일단 유가와 대피될 때 유위와 무위라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유가에서 유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격을 고양시키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도 읽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산보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한테 쌓아가야 돼. 그러니까 단련하고 쌓아가야 되잖아요. 쌓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무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냐. 여러분 중에 하나가 의욕은 좋긴 좋은데 의욕이 뭐 하면 문제라고 그러죠? 의욕이 과잉되면 사람을 망친다 그러고 여러분도 산 갈 때 지금 60이신 사람이 내가 왕년에는 뭐 산을 날라다녔어 그러면서 산행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민폐 되잖아요. 도중에는 아유 난 못 가겠어 뭐 업고 가든지 뭐 헬기를 부르든지 해라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뭔가 하자라고 하는 게 적정하면 괜찮지만 그게 과잉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독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육아 방식을 약간 극대화시켜서 비판하는 거죠. 육아는 아무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지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것, 없는 것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뭔가 트레이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단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레벨이 1에서 2가 되고
3이 되고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이제 유의다라고 한다면, 노자가 비판할 때는 그런 유의가 과연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나를 성숙되게 만드느냐. 오히려 안에서 괜찮을 것을 해서 백나게 한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가 작은 정부, 큰 정부 있잖아요. 작은 정부, 정부 뭐. 그게 이제 어떤 공황이라든지, 우리 또 코로나 이런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큰 정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이든지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이제 성장기가 되고 호황이 되면 정부가 민간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굳이 나설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작은 정부잖아요.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유동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큰 정부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지는 사람, 필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또 작은 정부가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교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작은 정부가 필요한 상황인데 큰 정부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모든 영역에 자꾸만 개입 하려고 그럴 테고, 또는 거꾸로 그러잖아요. 어떤 뭐 코로나 상황이든 공황 상황이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나는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생활비도 없고 뭐 우유도 살 돈이 없는데 그건 네 알아서 해. 그건 네 문제지.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뒤손을 놓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무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선으로 이끄는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애 키울 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부모가 애한테 잔소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잘되게 하라고. 근데 애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죠? 망치는 거잖아요. 그게 무의하라는 거예요. 애를 그냥 감내놓아라 뭐 이렇게 이끌어가거나 제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툭 던져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죠? 결정은 애한테, 정보는 주든지 사항은 조성하든지 간에 부모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망칠 수 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둬라. Let it be. Let it be 라고 하는 게 이제 무의죠. Let it be 라고 하는 게 이제 무의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리 끌고 가든지 저리 끌고 가든지 이걸 하지 말라든지 저것도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막 방향 제시하고 부모가 앞에서 설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설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무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나는 게 이제 이런 미추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 버전이든지 다른 상식적인 버전에 따르면 미추 중에서 어느 게 선호지요? 어느 게 선호되죠? 미가 선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키라고 쳐봅시다. 키라고. 한국 사람들은 다 뭐가 되기를, 뭐, 키가?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80이 적어도, 남자는 적어도 뭐, 80이 돼야 돼. 그럼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 되죠?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러면 이제 괜히 신발에다 깔창 넣고, 그 다음에 뭐, 성장판 다치기 전에, 그죠? 성장 촉진 호르몬 맞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그거에 꼭 맞춰야 되는 폭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뭐, 50이 뭐가 문제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 중에 적절하게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제일 유명한 선수 중에 이름 두자. 키가 큰가요? 작은 거? 작은 선수 있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아, 축구 모르시나? 메시. 메시는 그렇게 축구에 있어서 그렇게 큰 키는 아니잖아요. 근데 공격수로는 그잖아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크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다 키가 커야 돼. 이렇게만 말하면 메시 엄마가 메시 키울 때
성장 촉진제 만치고 뭐 별짓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시 같은 선수가 안 될 수 있잖아. 안 될 수 있죠. 오히려 내버려 두니까 지금 선수가 대선을 갈 그런 제 해석이고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메시 엄마가 뭐 했는지는 저하고 뭐 연락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미와 추로 나눈다든지 크다와 작다로 나눠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그것이 옳고 다른 거는 나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두 개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죠? 추한 것도 미를 전제했을 때 추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지만 미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 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지 추방되거나 배제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 키도 크고 작고 중간치고 다 이런 것이 작가의 각각의 길로 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높이이지 꼭 어디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죠?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공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높이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성과가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과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합의되거나 자율적이거나 자유로운 거냐. 어느 게 기준이 되는 순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의해서 획일화가 되어버리면 획일화가 되어버린다면 공부에 재능 없는 애를 계속 학원에 보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다른 반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만이다 선이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사고, 독선적인 사고의 반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노자와 공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형식, 특정한 기준, 특정한 방향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미무미라고. 그래서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뭔가 가꾸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의 가치를 노자가 관찰했는데 이제 술에 박히잖아요. 여기 비어있잖아요. 가운데 이런 살들이 모이는 거. 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고 뭐 이런 컵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컵. 컵은 물에 뭘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채워져 있으면 이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이게 비어 있으니까 그릇으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하려고만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채워라.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채우는 것이 나은 것이다.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자는 가만히 관찰하니까 채운다라고 하는 게 이러니까 육아를 한편으로 극단으로 몰아넣고 비판하는 거예요. 육아도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이제 노자는 공자를 한 핀치로 코너로 몰아넣고 이게 이제 철학의 특징이 그래요. 철학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데 너 생각을 그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두들겨 패는 게 이제 철학의 논쟁의 특징이죠. 얼마든지 노자가 이렇게 말하면 또 공자는 또 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공자의 인생 강의, 노자의 인생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썼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자는 이제 채워야만이 살아야 된다. 채워야만이 높아진다. 채우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측면. 오히려 비운 것, 없는 것, 없다고 해서 절대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애를 봐요. 애를 보면 한 두세 살 되면 색동옷을 입히고 절을 제대로 하면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늬잖아. 그렇잖아요. 무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애가 그냥 활딱 벗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거 고리한 눈치 안 보고 막 흙밭에서 뛰놀거나 왁작지껄하게 웃거나 그러면 그게 또
예쁘잖아요. 그게 어른은 못하잖아. 어른은 이런 거 의식해야 되고 이런 막 자기를 그렇게 못하는 거지만 애는 그런 게 별로 들어오지 뭐 않잖아요. 그래서 않잖아요. 자기 뭐 바닷가에 가서 그냥 흙 파기도 하고 뛰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예쁘다라고 보느냐에 대한 시선이 시선이 다른 것이지, 관점이. 무슨 말인지, 그죠?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노자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과 달리 다양한 방식인데요. 뭐, 이게 초월적인 행위사학적인 측면은 이제 왕필이라는 사람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생. 그러니까 이 관심을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생명.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날 뭐 단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때 나와요.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부터 한나라 때부터 양생술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내의 생체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서 뭐라 그러냐면 벽곡이라 그래요. 곡식을 피한다. 그래서 뭐 먹냐 그러면 이슬 밤을 먹고 아침에 이슬 맺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막 별짓들을 다 했어요, 옛날에도.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 생각했냐면 신선이 될 수 있어. 신선이 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단, 외단, 뭐 이 당시에 수많은 것들이 나와서 인간이 정치적인 관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다음에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이 시대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게 또 노자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재화학과 황노학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가, 병법으로도 노자라는 책이 읽혀요. 뭐, 빼앗으려고 그러면 먼저 줘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병가들이 보고, 허허, 실실, 뭐, 전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응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책이 81장으로 5천여자지만 다양한 방식의 어떤 다양한 사상 미학의 특징들이 들어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먼저 맹자와 장자. 심심한 언니가 하시는데 아 제가 좀 편하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요 건너뛰기 이게 자 맹자와 장자의 이제 핵심은 이제 공자 시대에 들어와서 사인이 이제 그죠? 사인이 등장했다. 조정미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왕 중심이 아니라 제왕도 센터에 있지만 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다. 요즘 뭐 우리 강연할 때 또는 많은 TV에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게 뭐 털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인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선진시대, 지난시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앞에 원시미학의 핵심은 왕이 갖추는 미, 왕이 갖추는 여섯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아름다움, 그런 게 이제 조정미학으로 등장했다면, 이제 선진과 지난 시대의 제왕이 다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제왕도 있지만, 사인, 그죠? 사인까지 이제 결합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큰 시대가 바뀌는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바라보던 방식, 향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음악을 듣더라도 뭐에 맞춰서 들어야 된다 그랬을까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악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회랑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랑 다 연결되어 있고, 노래도
우리가 금지곡 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사실 노래가 뭘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게 뭐 그럴 수도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지곡을 있던 시대에 금지곡을 하는 사람 마인드는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뭐 사회 질서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노래라든지 다양한 감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질서랑 이렇게 정치적인 질서랑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게 금지곡이 시대라는 지금 금지곡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래란? 개인의 취미다. 그냥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이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듣고 안 듣고지 거기에서 거기에 그 행위에 대해서 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네가 그건 듣지 마 이건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큰 틀에서는 세상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라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회 질서, 정치적인 질서랑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봤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 개인의 취미에 따른 활동이야. 그럼 개인이 왜 그러면 해요? 그거를? 음악을 해요? 즐겁기 때문에. 그걸 하면 내가 회사에서 막 일할 때는 괴롭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퇴근하고 나서 그냥 막 음악을 최대 볼륨 틀어놓고 그죠? 아니면 또 뭐 이어폰 끼고 이렇게 들으면 내가 날아갈 것 같아. 그죠? 아니면 내가 막 드럼을 갖다가 이렇게 치면 세상 만사가 다 시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즐겁잖아요. 그렇게 보는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전 사람들이 음악은 꼭 이래야 돼, 뭐 무용은 꼭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제약들, 규범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깨져나가는 시대가 맹자랑 장자 시대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락을 추구하는 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들었을 때 음악이라고 하는 행위,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내 귀에 즐거운 거고 내 눈에 즐거운 거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럴까 될까요? 음악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묵자랑 맹자랑 좌시전이랑 이런 게 하는 건데 공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소리, 맛 이런 거에 대해서 향락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걸 더 이상 터치하지 말자. 그냥 그 사람한테 내버려 둬라. 이런 시대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죠. 공자하고 차이점은 공자라고 한다면 이런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사회 이런 거랑 다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맹자는 그냥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즐거움 중에서 먹는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또 인이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맹자는 어떻다는 거죠? 감각적인 즐거움과 인이가 주는 즐거움인데 어떡하라는 거죠? 사람한테 선택해. 선택해. 그러니까 공자는 감각적인 즐거움하고 인이가 주는 즐거움을 자꾸만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연결시키려고. 묶으려고 하니까 묶으려고 해요. 이런 음을 들어야 되고 다른 이건 들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좋아해야 돼라고 묶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듣다 보면 심성이 삐뚤어져. 이거 듣다 보면 너 망치게 돼. 이런 식으로 엮어서 생각을 하는데 맹자는 아 그래 이런 음악 들었어도 이거 음악 들었어도 좋아.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어. 인이도 그걸 하다 보면 즐거워.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즐거운 거냐 도대체 여러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인생은 짧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사람을 즐겁게, 이거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돼. 어렵죠, 그죠? 만약에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봐요. 여기 친구한테, 야, 이 인문학 강좌, 우리 중국 미학사 들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안 오는 친구의 반응이 뭐겠어요? 그거 뭐가 재미있어? 너가 참 이상해. 그게 재미있다고 하는 네가 참 이상해. 나보고 재밌다고 오라고 하는 네가 왜 말을, 내가 볼 땐 그거 아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즐거우시다는 걸 알지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주위 사람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게 맹자도 이걸 설득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인일을 하면 즐거우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그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는 즐거움이, 그 사람 괴롭고 힘들기만 하면 1년은 할 수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할 수는 없죠, 그죠? 뭔가 자기를 느끼는 게 있죠. 저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냥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고. 뭐죠? 제일 첫 글자가 충실. 충실. 충실이라고 하는 거는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올 빈틈이 없는 건데요. 뭐 생각하시면 되면, 여러분 풍선 부는 걸 생각하세요. 풍선.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입으로 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다 보면 어떤 체험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불 수 있는데 조금 더 불면 어떻게 되죠? 터지는 상황이 있죠. 그때 더 이상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할 때. 그러니까 내 삶이, 제가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미친 짓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축구할 때 왜 공격수들은 손을 못 써요? 손을 쓰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공격을, 공을 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손을 못 쓰게 하잖아요. 골키퍼 위에는. 그죠? 저는 축구하면 공을 두 개로 하고 싶어요. 싸움하지 말고 하나씩 놓아. 그러면 골도 많이 들어가고 재밌을 텐데. 근데 공은 딱 하나잖아요. 골프공은 왜 그렇게 작아? 좀 크게 하면 잘 맞출 텐데. 그죠? 탁구공은 왜 그렇게 가벼워? 그죠? 그게 뭐죠? 제약하는 거잖아.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묶었잖아. 묶은. 제약을 가했지만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게 뭐예요? 도저히 할 수, 몸으로 할 수 없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거잖아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죠? 농구선수. 그러면 도저히 골을 넣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 채공 시간을, 공중에 떠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수비수를 페인팅 하면서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농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다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덕, 사랑, 부모가 자식한테 하던, 우리가 이웃에서 사랑을 하건, 우리가 뭐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흙으로 다 닦아내든지 걸레로 다 닦아낼 때 할 때, 그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밥을 호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 돈 내서 가서 악취 맡으면서 머리 아프면서 하잖아요. 그거에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태를 생각하고 이런 것에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일할 때는 쉬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쉬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몰두하게 만들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에 빠져서 그것만에 집중해서 하나도 다른 것들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튕겨져 나가는 거. 그때 막 내가 전세돈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부모가 애 아플 때 생각해보세요. 애 아플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 다른 게 거기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내가 잠을 안 잤어. 지금 이틀째 밤을 샜어. 그럼 육체적인 피로도는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1분 1초도 아깝고 모든 시간 속에 꽉 차 있잖아요. 맹자가 말하는 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기분 좋을 때 한번 하고 내가 돈 많을 때 한번 하고 갑자기 큰 돈 벌었을 때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천 우리 이사장님 말 들으니까 그랬대. 32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다른 어떤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그것하고 나하고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느끼죠? 그런 상태를 하고 나면 필요하더라도 뿌듯하고 즐겁고 쾌감이고 후련하고 뭔가 했다고 아 내가 할 거를 했구나 기분 좋구나 이런 복합적인 게 싹 자기 온몸으로 밀려오잖아요. 예, 그런 거.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방금 다시 이제 정리하면 기분 좋을 때, 돈 생길 때, 갑자기 보너스를 받을 때, 그죠? 기념일일 때 이렇게 선물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진짜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온전히 그 마음으로 가득 실어서 꽉 찬 상태.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죠?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예쁘잖아. 예쁘고, 예쁘고, 대단하고. 그때는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 참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름답다는 게 돈이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금은보화를 했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게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 말고라도 타인을 위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아 사람 멋있어 아 괜찮은데 아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렇게 더 이제 이해를 못한다면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에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200점을 넘길 때 그리고 이제 점프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툭 떨어지는데 얘는 채공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으로 할 수 있는 온갖 기술이 그 수행하는 그 과정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연기가 끝나면 끝나는 순간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 안 해도 일어나고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때는 우리 집에 지금 가스를 깼나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죠? 내가 지금 집에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차가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전혀 거기 들어오지를 않는 그냥 뭐죠? 김연아가 하는 그 공연 거기에만 나랑 모든 것들이 맞지. 그게 이제 충실해질 때 사람을 흔들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감염시킬 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맹자까지 한 것도 하고 다음에는 장자부터 조금 더 속도를 빨리 제가 원래부터 이게 1000페이지를 한 학기에 다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